자신의 페인을 그쪽에 보고 판단한 거겠죠? 네. 자, 이제 세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. 화면 좌측이 박연준, 우측이 박병모 선수입니다. K 대시와 Q. 양 선수들의 제 1캐릭터. 일단 Q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접근을 해 나가야 되고요. 네, 저기 황물기입니다. 저 황물기가 상당히 판정을 좋고요. 네. K의 그 장풍 현대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주목입니다. 일단 스트라이커 하나 사용한 박병모 선수 에너지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. 예, 지금은 잘하군요. 박병모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스트라이커 맞고 스트레이트. 역철. 아 이거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위축된 것 같습니다. 역철 네. 뒤에 다른 추가 타가 더 많이 있는데요. 그냥 약 승용권으로 마무리 짓죠. 네, 한 5역. 아 지금 스트라이커를 써버리는 건데 여기가 이대로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버티는군요. 지금 상당히 박병모 선수가 플레이를 지금 박병호 선수가 지금 많이 뛰어다니면서 스트라이커를 막 호출하고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말려서 많이 맞고 있습니다. 네, 거의 뭐 에너지가 비슷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박병호 선수가 불리한 상황? 지금 뒤집었나요? 네, 지금 저 플레이는요. 배틀기에서는 이렇게 매너상 잘 쓰지 않는 스타일인데요. 네. 일명 가드 불륜이라고 불리우는. 아, 가드 불륜기? 예. 자, 일단 1세트에서는 박연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지금 괜찮습니다. 지금 또 스플 콤보를 실패한 것 같은데요. 네. 히트 드라이브를 넣었는데 아마 서상 선수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. 네, 박병호 선수 타쿠마로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상대 턴을 일단 제압해야죠. 어떻게 하는군요. 저게 안 맞는군요. 네. 역시 K의 이 딜레이가 정말 적군요. 자, 하지만은 그 끝까지 잘 버텨서 박병호 선수가 2세트에서는 K-C를 일단 아웃시키고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어 놓습니다. 네, 이제 Q가 지금 암호 모드를 모으려고 준비 중인데 저걸 못 모으게 하면서 다쿠마는 승리를 이끌어야겠죠. 네. 고지대 기계이드가 다 차겠는데요. 아, 지금 그렇게 어느덧 유료를 경직을 주고요. 역가들 노린 건데요. 실패했네요. 네. 차분하게 암호를 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? 실패했습니다. 이러면은 거의 합방이 나올 수 있는데요. 네, 코너를 몰아서 연속으로 이어집니다. 자, 5 히트까지. 추가 타는 안 터지는데요. 네. 하지만 하단 킥으로 3세트까지 마무리. 3세트까지의 경기 결과 2대1로 앞서 나갑니다. 박연준 선수. 그때 암호 모드일 때는요. 네. 판정과 경직이 커지기 때문에 저 암호 모드이실 때 역철 콤보가 지금 실패했죠. 네. 아, 이제는 그 바짝 세운 머리 베니마루가 나왔는데 예.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. 박병모. 네, 상당히 베니마루가 표에게 동등한 실력이라면 표가 월등히 유리한 편입니다. 네. 표의 승명권과 견제기가 베니마루에게 꿀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이죠. 네. 거리를 멀리 두자니 붙을 수가 없고 베니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. 아, 연속달 허용하면서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. 박병모 선수 큰 거 한 방이면 그리고 기계견 다 찼습니다. 아무것도 들어가면서 경기가 끝날 듯 하단. 지금 베니마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한 대 한 맞으면 거의. 마지막 안.